자, 여러분, 이제 오늘도 조금 방송이 늦었죠. 예, 뭐, 이것저것 좀 처리한다고 늦었습니다. 예, 사람이 기계가 아니니까. 예.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고, 예, 이제 오늘은 참 기쁜 소식인데,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 원자력 산업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이 원자력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가 복원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더 필요한 그런 일이고 뭐 울산과학기술원이나 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 관련한 대학원생 지원이 뭐 거의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정치라는 것이 뭐 한국인들은 좀 도전적이고 원래 한국인들 그리고 뭐 완벽한 준비가 없더라도 이렇게 좀저질르기를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예. 그다음 눈썰미가 뛰어나고 그런 게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기 단축 같은데 굉장히 능하고 예. 그래서 이제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K 원전 한 수원이 이제 어렵게 그 유럽의 첫 수주를 완성했네요. 이건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입니다. 체코 우리 함께는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지금은 분리가 됐으니까 특히 이제 마지막에 경합을 했던 데가 프랑스 원전인데 유럽연합에 다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인맥도 이제 단단하고 했으니까. 로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을 건데, 체코가 이제 한국을 선택을 했네요. 이제 총 규모가 한 24조 원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프로젝트고, 또 이제 특히 원전 수출은 완공이 된 다음에 유지 보수하는데 또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참 멋진 산업이죠. 네. 이제 참 기쁜 소식이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 국가가 예 사람들이 좀잘뛸수 있게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이 지방대 병원 위기 상황이 계속 지금 이렇게 예 도착하네요. 이제 충남대 본원의분원에 해당하는 세종시 충남대 병원 그게 이제 적자 한 360억 정도 되는 부분은 이미 한번 보도를 다뤘습니다마는 지방대 병원 특히 충남대 본원도 매달 한 100억 정도의 적자가 아마 발생하는 모양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잘 아시겠지만 가동률이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이렇게 이제 수익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좀 조속한 시간 내에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번더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달 말까지 속초의료원의 그 응급센터 일시중지 그다음에 천안 순천항대학병원의 응급센터 일시정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이제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떠나는 것도 전공의들이 2월부터 이렇게 병원을 떠나면서 이제 과로가 누적돼 가지고 주로 이제 응급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그런 전문의들이 이제 사표를 내는 거죠. 이달 말까지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닌데 전국의 광역 그런 응급센터 10곳 정도가 문을 닫을것같다 이런 뭐 소식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도 빙산의 일각으로 지금 윤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이 소위 의료개혁 이름으로 포장된 의과대학 정원조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이제 어제는 장기 이식수술을 대기하다가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7% 정도 늘어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작용들이 속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이하 보건복지부 인제 관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전향적 자세에 다친 마음이 아니고 열린 마음을 갖고 좀유연하게이 문제를 대처해야 그래,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 이제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나오셔가지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수습 대책이 윤 정부 내에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기용 장관께서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전공이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전공이가 복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5개월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조장관께서 답변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궁색한 그런 답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윤정부가 현재 의로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 플랜 B를 갖고 있지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시는 그런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피격 사건, 미국에서 있었던 도날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자 공식적으로 공화당 후보로 이렇게 주인 받은 이 트럼프 후보의 그 향후 국정 운영 계획 그게 이제 밝혀졌네요. 딱 한눈에 이런 보게 되면은 뭐한 단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미국 자국 중심주의 근데 사실상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모든 나라든 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자국 이익 우선주의니까 이제 한국인들 중심의 입장을 떠나가지고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면은 아,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런 뭐, 불협함이라든지 화 방해 요소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트럼프노믹스의 윤곽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한민국의 주한미군 유지 문제 동시에 이제 대미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 시장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행운, 행운이라는 표현을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정도로 천운을 참 받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한 분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피격 현장을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는데, 야 어떻게 뭐 종이 한장 차이로 이렇게 목숨을 건진 거네요. 예, 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밀워키에서 진행된 위스칸신주의 공화당 전국 예, 그 전당대 광경을 보면서도 저도 참 많은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살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죽어 버리게 되면뭐 애도고 추모고 간에 그냥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참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그 단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석에 예, 앉아 있는 트럼프 후보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가는 것이 뭔지 죽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한번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